오늘의 전기차 소식입니다. 오늘은 테슬라와 관련된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.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위장막을 쓰고 테스트 중인 테슬라의 신형 모델3인 프로젝트 하이랜드 프로토타입이 발견되었습니다. 우연히 지나가는 모델3 하이랜드를 촬영한 영상인데요. 위장막 때문에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이 사진을 보면 차량 뒷부분 하단에 디퓨저가 생겼습니다. 디퓨저는 차량 하부의 공기 흐름이 빨리 확산되도록 해서 압력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렇게 되면 차량의 다운포스가 증가하게 되고 빠져나가는 공기는 디바이더, 즉 칸막이 같이 생긴 게 공기를 정렬해주는 역할을 해서 차량 후미에 난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줍니다. 아무튼 이렇게 되면 차를 뒤에서 당기는 힘인 드래그 포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다운포스 증가로 고속주행 시 접지력이 향상되어서 차가 보다 안정적으로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F1과 같은 엄청난 에어로 다이나믹이 적용된 차도 아니고 일반 차량의 저 정도의 디퓨저가 얼마나 큰 체감을 줄지는 의문입니다만 테슬라는 전기차죠? 조금이라도 공기저항을 줄여서 주행거리를 늘리려고 발악하고 있죠? 그래서 휠도 일반 차량과는 다른 공기저항을 줄이는 에어로 휠이 달려서 나올 정도니까요. 어쨌든 제 생각엔 고속주행 시 안정감보다는 공기역학적인 관점에서 배터리를 절약하기 위한 디퓨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새로운 헤드라이트와 하드웨어 코로 추정되는 카메라가 발견되었습니다. 이 사진들로 추측해보면 모델3도 드디어 하드웨어 코가 적용이 되고 헤드라이트의 디자인도 좀 더 날렵하게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페이스리프트도 거의 안 하는 테슬라인데 모델3 하이랜드에서 크게 바뀌게 되네요. 다음은 미국에선 테슬라 모델3를 $19,830, 한국 돈으로 2,575만 원에 살 수가 있습니다. 웨이팅 포 테슬라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추천 링크, 재고 할인을 통하면 모델3가 $37,830까지 할인이 됩니다. 여기서 미국의 청정 차량 연방 공제 $7,500와 캘리포니아주에서 클린 비이클 리베이트 프로젝트, 즉 CVRP를 통하면 $7,500가 또 공제됩니다. 거기에다가 샌 호아킨 밸리에 거주하는 경우 $3,000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$19,830, 오늘 환율로 2,575만 원의 모델3를 살 수가 있게 되네요. 물론 모든 조건을 만족하려면 캘리포니아에 살아야 하고 저소득 및 중산층이어야 하고 샌 호아킨 밸리에 살아야 하지만 2,575만 원이면 정말 저렴하게 모델3를 구입할 수가 있네요. 어쨌든 앞서 말한 신형 모델3가 나오려는지 안 그래도 할인을 해주는 테슬라 모델3인데 더 싸게 살 수 있는 미국 사람들. 부럽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